오늘은 급식을 주로 연기하는 빵인엽, 황인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직업 배우. 본명 황인엽은 1991년 1월 19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32살이라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드라마와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배우가 아닌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유는 모델은 혼자서도 도전할 수 있지만 배우는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우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군대를 다녀온 뒤 그는 바로 Y 당신이 연인에게 차인 진짜 이유라는 웹드라마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대학생을 연기했다. 첫 데뷔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그는 이후 프레시맨 아싸들의 인싸도전기에 출연했다. 여기서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내성적이었던 그가 인싸 역할을 맡는다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여기서도 그는 대학생을 연기했다. 같은 해 9월 그의 연기 인생 최초로 학생의 탈을 벗고 사극인 조선 로코 녹두전에서 고위무사로 등장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 영화 17억에인을 리메이크한 18억에인에 출연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다시 고등학생을 연기하게 된다. 전작과는 다르게 이번 드라마에서 부모님의 안부까지 신경 쓰는 상당히 네 가지가 없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20년 12월 9일 네이버 웹툰 원작 TVN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한서준 역으로 출연하여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지만 색다르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연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여기서도 그는 고등학생을 연기한다. 황인엽은 최근 가장 핫한 드라마 안나라 수마나라에 출연하여 지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여신강림보다 상상했던 이미지가 많이 아주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가슴 떨리는 연기를 보여줬으니 불만은 없다. 황인엽이 연기한 나 1등은 역시 고등학생이다. 이쯤 되면 학생 전문 배우가 아닐까 싶다. 그는 양손잡이라고 한다. 궁금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라. 그의 최애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고 한다. 아무도 상처 많은 어린 소녀를 도와주지 않을 때 착한 아저씨가 그 소녀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주제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 나의 아저씨 봐라 두 번 봐라 개꿀잼이다. 그의 별명은 친구들이 별명으로 황이라고 부르다가 팡이로 불렀는데 점차 발음이 억세져서 결국 빵이녀비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MBTI는 인과 함께와 같다고 한다. 궁금한 사람은 없겠지만 인과 함께의 MBTI가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에 황인엽 MBTI를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자, 오늘은 학생을 주로 연기하는 고등급식 전문 배우 빵인엽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황인엽 그대는 늦은 나이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감나는 연기를 선사했다. 그대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 최애 드라마와 같으니 항상 인과 함께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다. 황인엽도 얼른 인과 함께가 떡상하길 응원하길 바란다.